5번이 어색하다? 5번이 왜 어색해요, 그러면? 5번이 어색하면. 이 문장을 그러면 어법상 틀렸으면 어법상 맞게 고쳐주면 어떻게 돼요? 앤디 doesn't have friends to play with 해줘야 된다. 맞습니까? 오케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play with friends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1, 2, 3, 4, 5 명형부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준비됐습니까? It's time to wake up. You have a house to live in. She has many friends to help her.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is not far. 뭔가? 1번 명형부 뭡니까? 경영사의 용법입니까? 아닙니까? 뭡니까? 경영사의 용법입니까? 맞죠. It's time to wake up. tim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시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시간이 되었다. 시간인데 어떤 to wake up 하기 위한 일어날 어떤 시간이 됐다? 일어날 시간. 어떤 시간? Time to wake up.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비인칭 주어죠. 이거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건 비인칭 주어죠. It's time. 그것은 시간이다가 아니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죠. 시간이 되었. 어떤 to wake up. 그럼 계속해서 2번. 명형부. 맞습니까? 맞죠. You have a house and a house인데 어떤 house to live in? 너에겐 어떤 집이 있다? 살 집이 있다.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라고 얘기하죠. 왜 in이 있어야 되냐? Live in a house니까. 마찬가지 형용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she has many friends to help her. 명형부 부사용법 맞습니까? She has many friends to help her. 부사적 맞습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렇죠. 당연히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녀에게 뭐가 많다? 많은 친구들이 있다. 어떤 to help her. 그녀를 도와줄 친구들이 많다. 그렇습니까? 어떤 친구? 그녀를 도와줄 친구들.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is not far. 명형부 부사용법 이거 무슨 뜻이에요?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is not far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길은 길인데 어떤 길? To get to the bus stop 하기 위한 길은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가기 위한 길은 어떻지 않다? 멀지 않다. Not far. Not far. 한 단어로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Not far. 뭐하고 왔습니까? 그렇죠. near 하고 왔죠. 먼 far. 가까운 near. 멀지 않은 not far. 가까운 near.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is near. 맞습니까? 여기 있는 거 알고 봤더니 전부 다 형용사적이네요. 가 길은 길인데 어떤 길? 여기 보면 way라는 명사가 있고, friend란 명사가 있고, house란 명사가 있고, time이란 명사가 있네요. 일어날 시간, time to wake up, 살 집, a house to live in, 도와줄 친구들, friends to help her, 버스정류장 가는 길, the way to get to the bus stop, 놀 친구들, friends to play wit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형용사적 용법에 대한 문제였고요. 오케이, 2번. 스님이 보기와 같은 것은 This is good to eat.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 답이야? 3번. 맞습니까?
아닙니까? 2번입니까? 왜 2번입니까? 오케이, okay. This is good to eat이 뭐 뜻이에요? 오케이, okay. 먹기 좋다죠. 그러면 얘는 명형 부 중에 뭡니까? 당연히 부사죠. 그렇죠? 오케이, okay. 부사 1, 2, 3, 4. 1번 뭐, 뭐뭐 하기 위하여. 2번 뭐,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이었죠? 3번 뭐, 결과죠? 뭐, 어른이 되어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이거. 4번 뭐였더라? 어찌, 어떤이었죠? 그쵸? 형용사 수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얘는 부사제곱법인데 1, 2, 3, 4 중에 뭐예요? 4번. 어찌 좋은? 먹기 좋은. 이거 어찌 어떤이죠? 어찌 어떤. 먹기. 이 수프는 어찌 어떻다? 먹기에 좋다. 그럼 어찌 어떤 찾으면 되겠네. 어찌 어떤. 어찌 어떤. Let's decide where to go. 뭐 합시다. 결정합시다. Where to go를. 명형 부 뭐예요? Let's decide where to go. 명사적용법이죠. 그렇죠? 우리 결정하자. 앞만 길어봤자 무엇을? 그것을. 맞습니까? 게다가 의문사 플러스 투두죠. 그렇죠? 오케이. 이거 좀 이따 where to go로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결정하자. 어디로 가야만 할지라 는 것.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is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얘는 명사정법이니까 탈락이죠. Does Tony is heavy to lift? 그가 뭔 뜻이야? Does Tony is heavy to lift? 리프트 뜻이 뭐예요? 리프트 둘 다죠. 그래서 그 돌은 들기에 무겁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돌은 어찌 어떤 들기 무거운 이거 얘하고 똑같은 어찌 어떤 형용사 수식이죠. 이거 그 돌은 어찌 어떻다 들기 무겁다 2번이겠네요.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It is not good to be lazy. 명형부. 명이다. 동의하십니까? 명사 맞습니까? 왜 명사정용법입니까? 그래서 what is not good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지 않다? 좋지 않다. 게을러지는 것은.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형법으로서 무엇으로 사용됐다? 주어로서 사용됐죠. 무엇이 좋지 않니? To be lazy 해지. 게을러지는 것은 좋지 않아. 오케이, 그래서 얘는 아니겠고요. 명사형법이고요. 그다음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명형부. 형용사형법이죠. 나에겐 뭔가가 있다고 했죠?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To show you 하기 위한 너에게 보여줄 뭔가. 어떤 뭔가 보여줄 뭔가. 얘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러니까 다음에 My dream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형부. 명사적 용법이죠. 동의하십니까?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dream?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명사형법이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중에 하나겠죠. 뭐로 사용된 거예요? 명사형법 중에서 역할은? 목적어 맞죠? 당연히 보호죠, 이거. 또 얘기합니다. 내 꿈은 세계 여행하는 것이다. 에? 그래서 무슨 어? 보호로 사용된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얘도 명사용법인데, 그럼 얘는 뭐로 사용된 거야? 주어야, 목적어야, 보호야. 목적어 맞습니까? 맞죠. 우리 결정을 내리자. 동사 decide의 무슨 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래서 세영아, where to go? 뭐로 바꿔 쓸수 있니? 여기에 힌트는 let's 속에도 있습니다. let's 속에. 잘 모를 것 같다. 그렇죠. Where we should go로 바꿔 쓸수 있죠. 여기에 we를 왜 썼나요? Let's의 뜻이 우리 같이 뭐뭐 합시다 이 뜻이죠. Let's decide. 우리 같이 뭐 합시다? 결정합시다. 무엇을 우리가 어디로 가야만 할지라는 것. Where we should go. Where we should go를 where to go로 이렇게 간단하게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어디 갈지 where to go. 자, 2순위 문제네요. 2순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 2, 3순위 문제들이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형용사적 용법에서 뭐해 있네? 살아있네 조심해라라는 문제였죠. 그렇죠? 2번 문제는 뭘 찾기? 명형부 구분하기죠. 명형부 구분하기.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명형부 구분 시키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다가 이 스프는 내가 먹기 좋다로 바꿔볼게요. 이 스프는 내가 먹긴 좋아. 네가 먹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먹기는 좋다라고 바꿔볼 준비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스프는 내가 먹기 좋다란 말을 덧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This is good. 누구로선? For me. 뭐 하기에? To ea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좋아서 먹는 거예요? 못 먹어요? 먹죠. 그렇죠. 그러면 이 스프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 스프는 충분히 좋다. 내가 먹기에는. 'This is enough good for me to eat'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스프는 충분히 좋다. 'This soup is good enough. enough good이 fast enough야, enough fast야. 똑같죠? enough가 어찌란 뜻일 땐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고 그랬죠. good enough. 'This is good enough. 누구로선? For me로서 뭐 하기에? To eat 하기에 이 말이죠. 이거하고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This is good enough for me to eat 같은 문장? 그래서 that I can eat 잘했습니다. 내가 요것 때문에 무시켜본 거예요. 그렇죠. 이거 빼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죠. This is so good. 이 스프는 매우 좋습니다. This is so good. 그래서 that. 난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I can eat it. 그렇죠? CJ일치. could 아니고 can이죠. 맞습니까? 이런 거 수업 언젠가 했는 거 기억들 나십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nough to do에 있는 enough to do에 있는 이 to 부정사 당연히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입니다. 어찌 충분히 좋은 먹기에 충분히 좋은 어찌 어찌 좋은 어찌 좋은 충분히 좋은 어찌 좋은 먹기 좋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명형부 할줄 아니라는 거 무지하게 나옵니다. 질문은 이렇게 나오죠. 밑줄 친 to do의 쓰임이 보기와 같은 것은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했어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순위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알맞은 말, 다음 넣어서 읽어볼까요? It is not easy for me to exercise regularly. 계속해서.
It was stupid for him to let them use his credit card to others. 오케이, 그래 답은 몇 번? 4번 맞습니까? 3번입니까? 4라 그랬는데 4라 그랬죠 그쵸? For him 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내가 난 당연히 of 라고 할 줄 알고 of 여기다가 of 쓸래다가 네가 for him 하길래 얼른 지우고 for 라고 썼는데요 당연히 of him 이죠 It was stupid of him to let them use his credit card to others 맞습니까? Okay.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이 뭐죠? It is not easy for me to exercise regularly 뜻이 뭐죠? 쉽지 않다 누구로선 나로선 뭐 하는 것 그렇죠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 내가 쉽지 않은 거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쉽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연히 뭐 for죠 그렇습니까 It was stupid of him to let them use his credit card to others가 뭔 뜻이에요 그렇죠. 멍청한 짓이었다. It was stupid. 누가? Of him이. 뭐 하는 것? To let them use. 그들이 사용하도록 냅두는 것. 무엇을 사용하도록? His credit card.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는 필요가 없는데 괜히 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카드를 사용하도록 let 해두는 것은 냅두는 것은 어떤 짓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이 뭐죠? 그렇죠. 그는 멍청했어요. He was stupid. 왜요? To let them use his credit card. 그들이 그의 credit card를 사용하도록 냅뒀기 때문에. 맞습니까? 오케이. 부사적용법이죠. 얘는 명사적용법인데요. 이렇게 바꾸면 to let them use는 부사적용법이 됩니다. 왜?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기 때문에. 왜 멍청하니? To let them use his credit card 해서. 근데 얘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얘는 무슨 제목법인데 얘는 명사제목법이겠죠. 멍청한 짓이었어요.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내버려 두는 것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3순위 문제는 뭐? 의미상의 주어를 적절하게 쓸 수 아는가? 를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재영이 왜 뭐, 왜 이렇게 쫄아있어? 안 쫄아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배웠던 거 막 이렇게 써먹으니까 막 기쁘지 아니한가? 왜 이래 이거? 배웠던 게 막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다 이런 거 체험하니까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지 않아요? 그렇구나. 잠깐만요. 닫았다가 이 뭔가가 얘를 조금 빼야 되겠다. 또 키가 지금 눌러지고 있나? 왜 이래? 왜? 어디야 이거? 어느 동네야? 아, 여기.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a card겠죠.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a card. 오케이, okay, 그래서 왜 to send 해야 됩니까? 누가 뭐 했대요? 우리가 결정했다. 누구에게 뭐 하는 것을? 그 어린이에게 카드 보내기로 결정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명형부 좀 이따가 해주시고요. 마음속에 생각해 주시고. 그럼 2번. Excuse me, I'm looking for a nice hat. Yes, can I get you something to wear? 되겠죠. 됐습니까? 마찬가지 명형부 이따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Excuse me, I'm looking for a nice hat. Yes, can I get you something to wear? 오케이, 계속 3번, 4번.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I need to work late tonight이죠. I need to work late tonight. 그 다음에 I'm happy to meet you again. 그러니까 to work late tonight.
명형부 해주시고 to meet you again 명형부 해주시기 바랍니다. to 뒤에 전부 다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 to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도 얘기해 주시고 to 뒤에 뭐가 왔다 동사 원형이 왔기 때문에 이 to는 뭐가 아니고 뭐다 라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to 뒤에 명사가 오는 거랑 다르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to 뒤에 명사가 뭐 I go to school 할때 to 하고 이 to는 다르죠. 그렇죠? I go to school 할때 to를 보고 뭐라 그러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똑같이 생겼지만 이 to하고 이 to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전혀 다른 to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he is not old enough겠죠. he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네요. He is not old enough to get go to school. The gate isn't wide enough to get the car through. To do 있네요. To do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ot old는 뭐하고 같아요? not old는 0이랑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not wide는 뭐하고 같아요? not wide는 뭐하고 같아요? narrow하고 같죠? 그쵸? not wide는 narrow하고 같죠. 그럼 narrow는 무슨 뜻이에요? 아, narrow가 어리석은이다. 이게 wide인가요? narrow 좁은이죠. 됐습니까? 네. 그럼 돌아가서 이번 we decided to send the child a car. 우리는 결정했다 to send the child a car. 그래서 명형부 뭐예요? 네? 이게 to 부정사잖아. 지금 여태까지 to 부정사 to 뒤에 do 오는 거 배웠잖아. 아, 이거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치사의 to입니까? 응? 샌드가 뭔 뜻인데? 그럼 to 뒤에 do 왔잖아. to 부정사 맞잖아. 명형부 중에 뭐냐고? 맞아요? 명사적용법이죠. 우리는 결정했다. 무엇을 그 어린이에게 카드 보내는 것을 이 대답 듣고 싶어. 세영아, 뭐라고 물을래? 겠죠. 너희들은 무슨 결정을 내렸니? What did you decide? We decided to send in the child. 암만 잃어봤자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 역할하고 있고 목적어 역할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적용법이다 명사적 용법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decid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을 목적어로 취한다고 중요하니까 외워두라 그랬죠? 그렇죠? 그럼 배틀하면 되겠네. 또 want decide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아 give다. 기브업이다. 그렇죠. 기브업은 당연히 doing만 좋아하죠. give up doing. 뭐뭐 하는 것을 포기하다. 또 plan to do죠.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또 아직도 안 외웠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뭐가 있나요? wish to do가 있죠. 뭐뭐 하는 것을 소망하다. wish to do. 또 물어보 hope to do, 뭐뭐 하는 것을 희망하다. hope to do, wish to do, plan to do, want to do, decide to do, 또. plan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외우라 했습니다. 안 써놓고 잘또 외우겠네요. 그러니까 want to do, wish to do, plan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fail to do. 됐습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용법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와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둬야 된다 했죠. wan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wish to do, hope to do, fail to do. 됐습니까?
Excuse me, 실례합니다. 저 I'm looking for a nice hat. 저는 멋진 모자를 찾고 있는 중이다. 저 look for 찾다. Yes, yeah. Can I get you something to wear? 명형부, 명형부. 당연히 형용사적법이죠. 그럼 여기에 왜 살아있는 애가 없습니까? Wear something. 뭔가를 착용하다. Wear something. Wear는 something을 목적으로서 바로 가질 수 있죠. 전치사 필요 없죠. 됐습니까? 계속 살아있는 필요 없고요. 오케이. 제가 당신에게 착용할 뭔가를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Can I? 그러면 이때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죠. May I get you something to wear? 됩니까? 되죠. Will I get you something to wear?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Can I get you? May I get you? Could I get you? Could I는 되겠죠. Could I get you something to wear? 상대방에게 뭔가를 허락받을 때 May I? Can I? Could I? 됐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배웠죠. 뭐할때 배웠더라? 조동사 할때 배웠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려 그러고 있죠. Now, I need to work late tonight. 오케이, 재형, to work late tonight. 일단 이 문장의 뜻이 뭐야? I need to work late tonight의 뜻이 뭐예요? 나는 뭐 한다? 필요로 한다. To work late tonight. 그렇죠. 오늘 밤에 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래서 명형부 뭐예요? 응? 맞든 틀리든 좀 자신감 있게 얘기했으면 참 좋겠다. 뭐? 명사전용법 맞습니까? I need it이죠. I need it. 난 그게 필요해. What do you need? 너는 무엇을 필요로 하니? To work late tonight. 하? 거. 오늘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 자, 근데 need to do는 내용상 뭐하고 똑같아? need to do는 내용상 뭐하고 똑같다? need to do 하고 똑같은 거 뭐? have to 하고 똑같죠? I have to work late tonight. I need to work late tonight. 똑같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이건 have to는 조동사 취급하고요. 그다음에 need to do는 need의 무슨 어? 목적어고요. 문법적으로는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해야만 한다 할 때. 다음, I'm happy to meet you again. 명형부. 뭐라고? 부사용법 맞습니까? 부사용법이죠. 왜 부사적 1, 2, 3, 4? 4개 배웠죠. 그 중에 뭐? 감정의 원인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Why are you happy? 너는 왜 행복해하니? To meet you again? 해서 너를 다시 봐서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고요. 이때 감정의 원인이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서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 왜 그런 감정 상태가 되었니?라는 why에 대한 대답인 부사적 용법이죠. 오케이, 투부정사 문제 풀어봤는데 어때요? 쉽나요? 어렵나요? 오케이, he's not old enough. 자, 이거 맨날 얘기했어. enough 충분한 돈 뭐라 그랬어, 재형? 충분한 돈, enough money, 충분히 나이가 든 old enough 됐습니까? 근데 이거 몰라서 그 뒤에도 쭉쭉쭉쭉 틀리고 있죠. 바꾸려고 했는데 충분히인지 충분한인지 몰랐다. 오케이. 그는 어떻지 않다? 충분히 나이가 들었지 않다. 뭐 하기에는? 학교 가기에는. 학교 간단 말이야? 못 간단 말이야? 못 간단 얘기죠. 그렇죠. 이 문장은 그는 너무 어떻다. 뭐 하기에는으로 바꿔도 똑같네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gate isn't wide enough. 게이트가 대문이죠. 그 대문은 어찌 어떻지 않다? 충분히 넓지 않다. 뭐 하기엔? To get the car through. 자동차를 통과해서 집어넣기에는 됐습니까? 자동차가 통과하기에는 to get the car through 됐습니까? 오케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문은 충분히 넓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어떻다고 똑같네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 He is not old enough to go to school의 또 다른 버전 난 이렇게 안 가르쳐 준 것 같죠. He is too young that he can't go to school. 난 이렇게는 안 가르쳐 준 것 같고요. He is too young. 그는 너무 어리다. He is too young. 뭐 하기에는? To go to school 하기에는.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이렇게 가르쳐 줬죠.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는 매우 어립니다. He is so young. 그래서 that he can't go to school. 이런 거 가르쳐줬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문은 너무 좁습니다. The gate is too narrow. 뭐 하기에는 to get the car through 됐습니까? 전부 다 어딘가 연결되어 있지 않나요? 어? 투부정사라는 게 서로서로 좀 연결이 좀 살짝살짝 되어 있지 않나요? 뭔가 오케이. 명형부 뭐예요? 부사정법이죠. 어찌 어떤 학교 가기에는 나이가 들지 않은 이거 명형부 당연히 똑같죠. 이거 문적이에요 다. 어찌 넓지 않은 차를 집어넣기에 넓지 않은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를 수식하는 not wide, not old를 꾸며주는 형용사 수식하려니까 이 녀석들은 전부 다 부사적이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한 단추를 꿰고 있다고 누누이 얘기해요. 됐습니까? 이건 계속해서 투부정사는 여러분들 영어를 배운 동안 계속해서 나옵니다. 첫 단추가 그래서 중요하죠. 제대로 깨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누구보다 자신있게 투부정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잘 복습하세요. 5번 땀빙칸의 알맞춤 여기 소감 발표 다음 뭐 느낀 점 또 느낀 점 네? 헷갈린다. 뭐가 헷갈리는데? 막방이 헷갈린다. 또? 오케이. 그 다음, 다음 페이지. 풀이게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맞지 않은 녀석을 고르라네요. 그래서, it is. 예, 답은 몇 번이에요, 다음? It is necessary of him to do such a thing은 안 되겠다. It is stupid of him to do such a thing. It is careful of him to do such a thing. It is kind of him to do such a thing. It is nice of him to do such a thing. 그럼 왜 답이 5번이죠? 투부정사 문제이기도 하고 어휘 문제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오케이. 왜 답이 5번인가요? 그 얘기를 하려면 necessary의 뜻이 뭔지부터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necessary의 뜻이 뭐예요? 아 그러면 cruel은 실직이네요. 아 그럼 generous 실직이네요. 그렇죠? generous 자비로운, cruel 잔인한, necessary 뭐예요? 모르죠. necessary 오케이. 그래서 nice, stupid, kind, careful은 공통점이 있죠. 전부 뭐를 꾸며줄 수 있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He is stupid, he is nice, he is kind, he is stupid, he is careful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들은. 근데 he is necessary야 뭐야? 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니죠 얘만. 그렇죠? necessary가 들어가고 싶은 문장에 어떤 변화가 들어가야 돼? It is necessary for him to do such a thing.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건 뭔 뜻이에요? It is necessary for him to do such a thing. 아, 그 사람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for가 있는데? It is necessary. 어떻다? 필수적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가 그 일을 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야.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다? 꼭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5번 문제가 뭘 묻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지금 예방접종이 된 건가요? 그러면? 안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역이 필요하다? 어휘력이 필요하겠죠. 여기 나온 단어가 사람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 뭐 필수적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어떤 행동이 뭐 멋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 사람이 멋지다고 얘기하는 건지 구분이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를 가지고 낸 문제다 이거? 의미상의 주어에 of임 써놓고 어휘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6번. 다음 빈칸을 해봐야지 말. 그래서 Amy is going to take notes. She needs a pen to write with. 선생님 이거 무지하게 이거 강조했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write with 명형부 해주시고요. 뭐 해석 좀 이따 해주세요. Amy is going to take notes. She needs a pen to write with. 오케이. 그 다음에 쓰임이 보기와 다른 것은 또 나왔죠 이거. 그렇죠? 또 뭐야? 명형부 하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네요.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오케이. 그러면 얘랑 다른 거는 몇 번이야? 그러면. 몇 번이 얘랑 쓰임이 하는 거야? 응? 1번? 맞나요? 오케이. 왜 1번이 다른지 좀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오케이.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She grew up to be a great politician. Politician이 뭔지 다 아시죠? 그쵸? Politician 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People go to the gym to get, to work out. Workout이 뭔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I went to the airport to see off my aunt. See off my aunt가 뭔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명형부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답을 얘기해 줄 수 있겠고요.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to get some snacks. Sarah saved a lot of money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예, 8번. 이 세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다. It is rather warm today. Rather가 뭔 뜻인지 얘기해 주고. It is rather warm today. It is kind of you to help me. It is not easy to find the post office. It is impossible to choose good friends. 그 다음에 It is impossible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됐습니까? 왜 얘가 답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예, 돌아가서 6번. Amy is going to take notes. 일단 Amy is going to take notes가 뭔 뜻이야? 그렇죠. 필기를 할 예정이다. Amy는 필기할 예정입니다. Take notes. 뭐하다? 필기하다. Amy is going to take notes. She needs a pen to write it. 그래서 명형부. 당연히 형용사적이고 살아있네 보이죠. 그는 뭐가 필요하다? 쓸 펜이 필요하다. 필기하니까 쓸 펜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came here early to get a good seat. 왜 1번이 답이야? 일단 politician의 뜻이 뭐예요? politician. politician 아무도 모릅니까? politician이죠. 그렇죠? politician. workout 뭔 뜻이에요? workout. 퇴근하다? 아, people go to the gym to work out. 아, gym to work out. 퇴근 체육관 뭐 이런 겁니까? work out 뭐하다? 헬스하다. 역기 들고 러닝머신 뛰고 이런 걸 work out이랍니다. work out 운동하다.
여기 짐인데 퇴근하는 거겠어 이게? 어? 짐이 뭐야? 짐 모르나? 짐 뭐야? 체육관이 체육관. 오케이. 3에 See of my aunt가 뭐 뜻인 것 같아? See of my aunt. 여러분한테 어휘를 모른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See of my aunt가 뭐 뜻이겠어요? 맞아요? 저 빠이빠이 하다 배웅하다죠 배웅하다 고모 이모 숙모를 배웅하다 See you on my aunt 잘 가세요 한단 말이죠 See you on my aunt 됐습니까? 자 그럼 왜 일본인가요? 그럼 얘부터 해야죠 I came here early 난 여기 일찍 왔대죠 그렇죠? To get a good seat 명형부 뭐예요 당연히 그렇죠 뭡니까? 부사적 용법이죠. 근데 여기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전부 다 부사적이야. 그렇죠? 전부 다 부사적이죠. 그렇다면 여긴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까지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것까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뭐하기 위하여 의도. 그다음에 어떤 감정 상태가 되었다.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 그다음에 뭐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었다. 결과적. 그다음에 어찌 어떤 형용사 수식하는 부분 이게 구분 이것까지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I came here early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당연히 뭡니까? In order to get a good seat 또는 so as to get a good seat. 난 여기 일찍 왔습니다. 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일찍 온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 일찍 온 의도를 얘기하고 있죠. 의도. 그렇죠? 그냥 people go to the gym. 사람들은 뭐 한다? 체육관에 갑니다. 체육관에 가는 의도가 뭐야? To work out 하기 위하여. 그렇죠? 체육관에 가는 의도가 헬스 운동하기 위해서. I went to the airport. 나는 공항에 갔다 이 말이죠. 왜? To see of my aunt 하기 위하여. 나의 고모를 배웅하기 위해서. 잘가 하기 위해서. Nick went to the supermarket. Nick은 슈퍼마켓에 갔다. 왜? To get some snacks 하기. 간식을 좀 사기 위하여. 그래서 슈퍼마켓에 간 의도죠. Sarah saved a lot of money. 사라는 뭐를 뭐 했다? 많은 돈을 저금했다. 그렇죠. 많은 돈 저금한 의도가 뭐야? To buy a new laptop computer. 새로운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in order to를 쓸수 있는 의도를 나타낸 거죠. 근데 얘만 뭐야? 이거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 뭐라고 그랬더라? She grew up and she Great politician, 그렇죠? And she became a great politician. 그리고 그녀는 위대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뭐다? 결과죠, 결과. 그렇습니까?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쓰임 다른 거구만. 명형부화라는 거. 그 중에서 또 디테일하게 부사적 4개 나눌 수 있느냐? 이것도 어떤 유형도 있는지 아세요? 여기 명사적 용법이야, 딱 해보니까. 근데 밑에 다섯 개다 명사적 용법이야. 그럴 땐뭘 구분하라는 걸까? 그렇죠. 주어냐, 목적어냐, 보어냐까지도 구분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의미가 되어 있죠. 8번. 이세 쓰임이 나머지 네 과장은 1번이라는데요. rather가 뭔 뜻이에요, rather? 뭔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누이 얘기하죠. 시험 치러 가서 모든 단어를 다 알고 가는 사람은 없다고. Is rather warm today? rather가 뭘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이죠. 와우. 맞습니까? 정확한 뜻은 다소. 오늘은 약간 따뜻하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rather 대신 쓸수 있는 게 뭐죠? 두 단어로 된 거. 그렇죠. Little는 a little bit 이런 거쓸수 있죠. A little bit, a little. It is a little warm today. 맞습니까? It's rather warm today. 그래서 1번의 in만 뭐예요 지금? 그렇죠. 얘만 비인칭이죠. 나머지 봅시다. It is kind of you to help them. 어떤 일이다? 친절한 일이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you가 to help me 하는 것은 얘는 가주어죠. 가주어, 진주어. 맞습니까?
일날이지. 어떻지 않다. 쉽지 않다. 뭐 하는 것? To find the post office, 하? 우체국을 찾는 것은 또 비인칭이네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Impossible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It is important. 어떻다? 중요하다. 무엇은? To choose good friends, 하? 이것은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은 가주어 진주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투부정사 전부 다 명사적 문법이겠죠. 뭐뭐 하는 거 좋은 친구 고르는 것은 중요해. Find the post office 하는 것은 쉽지 않아. To help me 하는 것은 어떤 짓이다? 친절한 짓이다. 다 명사적이고. It is impossible. 어떻다?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것은 must 영어를 master 하는 것은 몇달 만에, 한 달이나 또는 두달 만에, 한두 달 만에, 됐습니까? 한달 또는 두달 만에, in a month or two, 됐습니까? 한달 또는 두달 안에, 됐습니까? 여기다가, 내가 라는 말을 넣을 거야. 내가 영어를 한 달이나 두달 만에 마스터 하기는 불가능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뭐 넣으면 돼? of me야, for me야. For me겠죠. 내가 불가능한 거야.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가 불가능한 거야. To master English in a month or two. 한 달에 두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이쪽 부분, 이쪽도 세밀하게. 그래서 1, 2, 3, 4, 5, 6, 7, 8. 소감? 쉬웠다. 또 어렵더라. 몇 번이? 뭐 때문에? 5번이 어휘력이 딸려서 좀 어렵더라. 단어의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 어? necessary가 뭐 그러니까 그 어휘력이 딸리면 necessary가 뭔 뜻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잖아. 또 7번은 왜? 찍었다. 7번 문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문제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첫 단추를 잘 깬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게 머릿속에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많이 풀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 됐나? 소감 발표 끝. 예, 그 다음 부분.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쫙 지어진 것은 또 똑같은 거죠, 이거. 전부 다 to bring, to live, to visit, to try, to experience. 그래서 또 명형부 또 하란 얘기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답입니까? B하고 E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좀 이따가 이거 명형부 해주시고요. 전부 다. 됐습니까? Kathy forgot to bring her report.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My grandpa's wishes to visit 백두산. To try local foods is a fun part of any trip. 로컬 푸드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Experience a new culture가 뭔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딱 지어진 것은 오케이. 그래서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답입니까? 여기 what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how가 들어가야 된다. I can decide what to buy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Do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If so, buy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여기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일단 명형부 물어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투부정사들 보이고요. 그 다음 명형부 해주시고, 그 다음에 celebrate가 뭔 뜻인지, 그 다음에 ingredient가 뭔 뜻인지. 추측 능력. 됐습니까? 뭐 알고 있다면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중2 학생이면 알아야 될 수준의 단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래 그래머 타파 몇 번?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2번이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얼마 전까지 드레마타파 1이라고 하는 교재를 공부했고요. 지금부터 2죠. 드레마타파 1은 몇 학년 대산? 1학년 대산. 2는 당연히 2학년 대산이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문법 문제는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들 뭐 만들라 그랬더라? 단어장 만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복습하면서 단어 따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뭐 necessary가 뭔지, 그렇죠? celebrate가 뭔지, ingredient,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왜 끌렸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 답은 몇 번이죠? 1번, for you to win the game, it is not impossible for you to win the game.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to win the game 명형부 해주시고요. 왜 for가 사용되는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돌아가서. 자, 1번은 딱 보자마자 같은 것끼리 했는, 하라,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거 하라는데 전부 다 to면 명형부 하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Katie forgot to bring her report는 명형부 뭐야? 부사용법 동의하십니까? 부사용법이다. Okay,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명형부 부사용법 동의하십니까? 형용사다. 그다음에 My grandma's wish is to visit 백두산. 명사제목법이다. 동의하십니까? 명사제목법이다. A도 형용사로 바꾸라. 오케이. 내가 해석으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물론 해석으로 맞출 수 있는 건 90%밖에 안 된다 했어요. 해석으로 일단 하고 만든지는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대답할래? 아니면 이거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수 있지? 이런 걸로 따지라 했습니다. 아니면 어찌 어떤인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To try local food is a fun part of any trip은 명형부? 명이다. To try local food is a fun part of any trip 명형부? 명이다.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명형부. 형용사. 뭐? 형용사다. 답에다가 지금 맞추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experience a new culture가 뭔 뜻이에요? 이거는 막 새로운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Culture도 모릅니까? Culture도 모르는 사람들이군요. 문화죠, 문화. Culture, 문화라고. Experience 뭐예요, experience? 경험하다, experience a new culture.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다, experience a new culture. 네? 예, 체험하다. 됐습니까? 체험하다, 경험하다, experience a new culture. 새로운 culture를 experience 하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했는지. A. 누가 뭐 했대요? 아빠가 했대죠. Katie forgot to bring a report. 그녀의 보고서를 가지고 오는 것을. 그러면 명사제목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명사제목법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암만 길어봤자 예. Katie forgot it. 그럼 명사제목법이라고 했으면 그걸 is로 바꿔보세요.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Katie가 뭘 깜빡했다. 그거 깜빡했대죠.
그래서 여기다 붙고 싶어. What did she forget? What did she 뭘 깜빡했는데? To bring her report, 하는 것. 됐습니까? 명사적이고 무슨 어? forget의 목적어죠. 뭘 부사고 형용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됐습니까? 뭐. 그녀의 리포트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깜빡했습니까? 어? 그다음, this world is a good place to live in. 이 세계는 어떤 장소다? 좋은 장소래죠. 뭐 하기에? 살기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 살기 좋은 장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무슨 적용법? 형용사적 용법이고. 됐습니까? 부사적 아니죠. 됐습니까? 얘가 부사라고 그랬나? 뭐 하셨죠? 자, 정확하게 다시 쓰면 얘는 명사였고요. 얘는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My grandpa's wish is to visit 백두산. 그래서 뭐는 우리 할배의 소망은 백두산 방문하. 그렇죠. 얘는 당연히 뭐 명사적이죠. 명사적.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grandpa's wish? 그래서 너의 할아버지 소망은 뭔데? 그 위지 백두산 하? 뭐 명사적 용법으로서 이번에는 뭐로 사용되고 있다? 뭐로 사용되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try local food가 뭐야? local food 전통 음식 traditional food local 특정한 지역의 현지의 토속 음식이라 하면 되겠죠. 토속 음식. 전주? 그렇죠. 그런 걸 로컬 푸드라고 한단 말이죠. 위성? 이런 걸 보고 로컬 푸드라고 한단 말이죠. 구미?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도시는 로컬 푸드가 별로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to try local food 하? 는 것은 토속 음식을 여기 try의 뜻은 시험삼아 맛보다라는 뜻이겠죠. 한번 맛보는 것은 뭐다? 재미있는 부분이다. It's a fun part다. 뭐의? Of any trip. 어떤 여행의. 됐습니까? 여행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모두 있다. Try local food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따구로 안 하죠. 당연히 무슨 용법이고? 명사적 용법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라고 그래요? It is a fun part of any trip to try local food. 이렇게 가주어 진주 공부로 쓰는 명사적 용법이고 뭐로 사용되고 있다? 주어로 사용되고 있죠. 맞습니까? Learning a foreign language is a way to experience a new culture. 뭐 하는 거? 외국어 학습하는 것은 뭐다? 방법이다.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To experience a new culture 하기 위한. 그래서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고. 됐습니까? 그러면은 A하고 D하고 C, A, C, E가 있나요? A, C, E 없네요. 그쵸. 명사적 용법인 거 A, C, E.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인 거 B, D. 그래서 답은 참 미안. 잘못했네요. 명사적 용법인 게 A, C, D였네요. A, C, D. 그다음에 형용사적 용법인 게 BE죠. 형용사적 용법인 것 미리 짝 지어놓은 것밖에 없네요. 네? 뭐가 있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90%밖에 못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익히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방법은 해야 돼요. 추가적으로.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건 해석으로 합니다. 근데 해석으로 하면 정확도가 90%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까? 더 확률이 높아지면 80%밖에 안 되고요. 정확도가. 알겠습니까?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물을래?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못하는 게 어찌 어떤을 잘 모르더라고. 어찌 어떤. 보기 힘든
hard to see 이런 거. hard 어떤 힘든. 어찌 to see 하기엔.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제일 찾기 쉬워요. 약간 뻔하거든 내용. 보이다 보면 자라서 뭐가 됐다 이게 결과적으로 나와요. 중학교 때는 그냥 end 어떻게 돼 있는 거 화가 없으면 만약에 주어가 똑같다. end로 연결된 두 문장인데 주어가 똑같아. 그럼 자라서 뭐 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실 end로 연결될 수 있는 문장은 자라서 그리고 뭐가 됐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뭐 그런 축구를 했고 다리가 부러졌다 뭐 이런 거. He played soccer to break his leg.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교과도 용법이에요. 그 다음에 celebrate가 뭐예요? Celebrate. Celebrate my mom's birthday가 뭐겠어요? 그렇죠. 엄마의 생신을 축하하다죠. Celebrate 축하하다죠. 그 다음에 buy the ingredient for the food. Ingredient가 뭘것 같아요? Do you know how to cook our favorite foods? If so, buy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재료. 맞습니까? Ingredient, 요소란 뜻도 있고요. 음식의 재료란 뜻도 있습니다. Ingredient. 그렇죠. buy 하란 말이에요. buy 해라. 무엇을?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음식 재료를 사라요. 그렇죠. 자,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I can't decide.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죠. what to buy? 여기 보면 여기도 to 부정사고 여기도 to 부정사입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명사용법이죠. 그렇죠. 나는 결정을 못 내리겠다. 무엇을 결정 못 내리겠다. 무엇을 사야만 할지라. 무엇을. 이거 좀 이따 딴 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는 명형부 중에 뭘까요? 당연히 무슨 용법? 그쵸?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나는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 왜? To celebrate my mom's birthday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죠. 근데 Do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너는 알고 있니? 무엇을 요리하는지, 또는 요리하는 방법을. 그렇죠? 무엇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her favorite food를 how to cook 하는지 알고 있니? If so, 한 단어 뭐로 바꿔 쓸수 있더라? Then, 만약 그렇다면, 만약 네가 그렇다면, 만약 네가 뭐 한다면이야, 만약 네가 안다면. If you, 이거 if so를 길게 쓰면, if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였어. 맞습니까? 만약 네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줄 안다면, if you know how to cook her favorite food, 그렇다면 뭐 해라? Buy, 사라. 무엇을? The ingredients for the food.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두니까요. 그렇죠? 이거 전부 다 어떻게 바꿔 쓰면 되겠습니까? I can decide what I should buy죠. 내가 무엇을 사야만 할지, what I should buy.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번엔 누가 요리하는 거야? 네가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네가 안다면이니까, do you know how you should cook? 맞습니까? 네가 어떻게 요리해야만 할지, how you should cook. 많이 했죠, 진짜. 맞습니까? 그다음에 11번. 오케이.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 하는 것,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떻지 않다,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주어는 이거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어? To win the game is not impossible for you. 그렇죠. 원래 문장은 뭐라고? To win the game is not impossible for you.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뭐, 가주어, 진주어, 고무줄, 이거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불가능하지 않아요? It is not impossible. 누구로선? For you. 뭐 하는 거? To win the game. 됐습니까? Where for you야? 오케이. 그래서 게임에 승리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너는 불가능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게임에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는 거지. 불가능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of you가 아니고 뭐다? For you다.
자, 그럼 소감 발표 9번부터 10일까지. 소감? 재영이 소감? 까먹었던 걸 다시 알게 됐다. 뭘 까먹었다가 뭘 알게 됐는데? 진짜? 또? 명형분석 아직도 헷갈린다? 됐습니까? 자, 2번. 자, 이제 이런 문제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은 문장인 것과 아닌 것은.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이게 뭔 뜻이야? I ran fast but I missed the school bus. 같습니까? 같습니까? 뭐 뜻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명형부 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명형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부사적 용법이라면 디테일하게까지 들어가 주시고요. 됐습니까? 명사적 용법이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주시고요. 됐습니까? 뭐 얘기하는지 알죠? 명사적 용법이면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보어인지 얘기하라는 얘기고, 부사적 용법이면 네 가지 용법 중에 뭔지까지 얘기하란 말이고요. 그다음에 he was happy to win the race. He was happy because he won the race. 같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해주시고요. To win the race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Tom is wise enough to know everything. Tom is very wise, so he knows everything. 같습니까? 같다. 오케이.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말고 딴 걸로도 바꿔주세요. 이 문장하고 위에 Tom is wise enough to know everything 하고 같은 문장 이거 말고 딴 것도 가르쳐줬죠. 그렇죠? 이거 말고 한두개더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She wanted to pass, so she tried harder. 맞습니까? 예, not to fail에 대한 얘기. 왜 같은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왜 같은지는 뭐 해석하면 되는 거죠. 다음,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overseas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he is very old, so he can go overseas는 당연히 같지가 않겠네요. 정말 답은 5번이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같은 문장 뭔지 있다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습니까? 뭐한세 문장 가르쳐 드렸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같은 문장 한세 가지 정도 가르쳐줬죠. 사실 뭐 이거 더 많은데요. 한세 가지 정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반에서 제일 잘하는 거겠죠. 그렇습니까? 13, 14. 다음 중 밑줄 친 수임이 다른 것을 골라라. She started to climb up the 또 나왔어 또. 아 진짜 밑줄 친거 수임 같은 거 다른 거. S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It is time to do your homework.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wildflowers. 그래서 몇 번이 달라요, 다른 거랑? 4번이 다르다. 그럼 왜 그런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물어보겠죠? 얘랑 연결해서 내가 뭘 물어볼지를 나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 to climb에 대해서 얘랑 연결해서 뭐 얘기할 거 있잖아. 스타리랑 연결해서 내가 뭘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걸 나한테 물어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명형부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It's time to do your homework. 이게 명형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명형부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4번. 마찬가지. 쓰임이 다른 거 계속 묻습니다. They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It is pleasant to play with my cousins.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그다음에 Sue took the yoga class to keep in shape. Keep in shape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Joe went to the drugstore to get some aspirin.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왜 2번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어브로드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 스터디 어브로드를 뭐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스터디 어브로드. 킵인 쉐입 얘기해 주시고요. 그럼 드럭스토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12번. 그래서 첫 번째 거 I ran fast only to miss the school bus가 뭔 뜻이에요?
난 빠르게 뛰어갔다. Only to miss the school bus. 오케이, 그렇죠? 그럼 명형부, only to miss the school bus 명형부 중에 뭡니까? 그렇죠, 부사적이죠. 그렇죠? 그럼 부사적이라면 당연히 뭐다? 결과적이죠, 이거. 이거 배웠죠, 이거 only to do. 여기 뭐 보입니까? but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only to do는 이 행동을 했다, 못했다? 마치 투투용법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 부사적용법이고요, 결과적용법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was happy to win the race. 오케이. he was happy. 그래서 명형부 중에 뭡니까? 부죠. 왜 부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가 기뻐했었다. Where to win the race? 해서. 그럼 he was happy. 그럼 뭐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Because he won the race. 이 won에 대한 얘기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왜, 여기는 win인데, 여기는 왜 won이야? 그렇죠. 여기에 was 때문입니다. 그럼 과거에 행복했죠? 그렇죠. 과거에 행복하려면 win the race 하는 것도 언제 일어나야 돼? 그렇죠. 과거에 레이스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was he happy? 마찬가지죠. 이 대답 듣고 싶어도 마찬가지 뭐? Why was he happy? 그래서 예를 보고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고 감정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m is wise enough to know everything. 뭔 소리야? Tom is wise enough to know everything. Tom is wise enough to know everything. 뭔 소리야? 충분히 현명하다. 뭐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만큼. 그렇습니까? 다음은 모든 것을 to know everything 할 만큼 wise enough 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Tom은 매우 현명합니다. Tom is very wise. 현명한 게 원인이고, 그래서 so 결과적으로 he knows everything.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Tom is so wise. 그래서 that he can know everything. 굳이 can know면 좀 어색하지 않나요? He knows everything. 다음은 매우 똑똑합니다. Tom is so wise. 그래서 that. 그는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He knows everything. 여기 can을 꼭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똑같은 거.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Because 그렇잖아. so 있으니까, so 있는 순간, 아, so 빼고 because 넣어도 되겠다. Tom is very wise because he knows everything 하면 안 되죠. Because Tom is very wise, he knows everything. 이거 된다라고 어딘가에서 가르쳐줬죠. 그쵸? 그 다음에, not to fail, not to fail. 명형부, 뭡니까? Not to fail. 뭡니까? 부다. She tried harder not to fail. 왜 부사적용법이죠? 자, 첫 번째. 뭐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죠. 뭔 뜻이야, 이 말? 그녀가 더 열심히 노력했다. Not to fail 하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in order not to fail 할 수도 있다. 뭐라고요? In order not to fail. So as not to fail. 뭐라고? So as not to fail. 의도죠, 의도. 뭐 했던 의도? 더 열심히 노력했던 의도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죠.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러니까 she wanted to pass. 그냥 뭐 하고 싶어 했다. 자, 그렇죠. fail 하지 않고 싶어 했단 말이죠. 패스하고 fail하고 무슨 관계? 반대말 관계죠. 그렇죠. 그녀는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통과하고 싶었던 게 원리에서 결과적으로 그녀는 뭐 했다? She tried hard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 so 빼고 뭐 넣어도 되죠? Because 넣어도 되죠? Because she wanted to pas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이거 뭐 어떤 질문? Not to fail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됐습니까? 예, 선생님이 옛날에 가르쳐줬던 게 뭔가 이렇게 서로 막쫙 연결되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나요, 지금? 소름이 막 끼치죠. 저 새끼 저게 저 지금 투부정사 할때 이렇게 설명하려고 옛날에 그때 그랬구나.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제 수업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면 첫 단추가. 알겠습니까? Okay. He is, 자, 일단 overseas가 뭘것 같아? He is too old to go overseas. 뭐, over는 이러는 거고, sea는 바다잖아. overseas가 뭐겠어? 해외로, 외국으로. 그럼 overseas 같은 말이 뭐죠? overseas 같은 말 뭐야? 아이고야. abroad. 같은 말이네. 그럼 he's too old. 그럼 어떻다? 그는 너무 늙었다. 뭐 하기에는 to go overseas 하기에는 외국에 나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드셨어요. 외국 나간다 못 나간다. 근데 그 밑에는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문장이 되려면 he is very old, so he 그렇죠. can't go overseas. 이것도 되고 또 뭐도 되죠. he is 그는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어? 아니에요? 그는 매우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내용하고 갔습니까? 어? 그럼 너무 나이가 들었대. 그럼 너무 나이가 들어서 뭐 하기에는? To go overseas 하기에는. overseas 해 못해. 못하잖아. 그럼 그는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나이가 너무 많은 게 원인이 돼서 해외로 못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그는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He is so old. 그래서 that he can't 할 때에 봤죠. He can't go overseas 하고 갔다라고 말고 달도록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12번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할지 알겠어요? 이거 앞으로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무지하게 자꾸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내가 뭐 물어보게. 이거. 내가 뭐 물어보게? 몰라요? 당연히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아. 클라이밍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맞습니까? 이 해석을 보고 현재 분사라 그래요? 동명사라 그래요? 동명사. 얘를 보고 투부정사에 무슨 조용급이라 그래요? 명사정법이겠죠. 그녀는 시작했다. 무엇을? To climb up the wall, 하? 무엇을? 스파이더 워먼인 모양이죠. 그가 벽을 기어 오르기 시작했대요. 와우. 자, 그 다음. 명형부.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명형부. 명사정법입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다음에,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명형부. 명사. It is time to do your homework. 명형부. 형이다. 동의하십니까? My hobby is to take pictures of my wildflower. 내 취미는 야생꽃 사진 찍는 것이다. 당연히 뭐. 그래서 얘만 형을 사용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명사형법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죠. 주목고. 1번. She started to climb up the wall. 주목고.
주 먹고? 목이죠, 뭐. Started의 목적어도. The important thing is to do our best. 주 먹고? 오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죠. It is difficult to lose weight. 주 먹고? 당연히 주어죠. 뭐? 가주어, 진주어. 살 빼는 것은 어렵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용법이니까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숙제할 시간. 그다음 주목보 당연히 보호적으로 주어. 내 취미는 야생꽃 사진 찍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They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To meet him. 명형부? 아무나 불에 불. 뭐, 그럼 좀 이따가 불 디테일하게 1, 2, 3, 4 중에 뭔지 얘기해 주시고. 제가 It is pleasant to play with my cousins. 명형부. 형, 동의하십니까? 둘 다. 다음, John saved money to study abroad. 명형부. 둘 다. 동의하십니까? 전 save money to study abroad. 3번에 뭐? 부? 둘다 동의. Sue took the yoga class to keep in shape. 명형 부? 부 다. 동의하십니까? 예, keep in shape이 뭘것 같아? 킵인 쉐입이 뭘것 같아? 그렇죠. 킵인 쉐입. 몸매를 유지하다죠. 몸매 유지하다. 킵인 쉐입 하다. 몸매를 유지하다. 조 went to the drugstore to get some aspirin. 명형부. 오케이, 드럭스토어가 뭐예요? 약국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부사용법이라고 했는 것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they were standing outside to meet him. 뭐예요? 의도죠, 의도. 그들은 밖에 서 있는 중이었었다. To meet him 하기 위하여.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밖에 서 있는 의도죠.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부사. John saved money. John은 뭐 했다? 저금했다. To study abroad 하기 위하여. 마찬가지 또 의도죠. 유학을 하기 위해서죠. 유학하기 위해서 돈을 저금했습니다. In order to study abroad. In order to meet him이죠. 이게 전부 다 의도니까. Sue took the yoga class. Sue는 뭐 했다? 요가 수업을 들었다. To keep in shape 하기 위하여.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요가 수업 듣는 의도죠. Joe went to the drugstore. Joe는 뭐 했다? Drugstore에 갔다. Where to get some aspirin 하기 위하여. 아스피린을 구입하기 위하여. 전부 다 why did he go to the drugstore? Why did she take the yoga class? Why did John save money? Why were they standing outside? 왜 밖에 서 있었어? To meet him 하기려고. 왜 저금했어? To study abroad 하려고. 왜 요가 수업 들었어? To keep in shape 하려고. 왜 약국 갔어. To get some aspirin 하려고. 됐습니까? 그다음 여러분들 pleasant의 뜻을 모르나요? 이번에 pleasant가 뭐예요? 아, 그렇죠. present 실시 캠. 옛다 선물.
present. 어? 친절한? kind, generous, 실직행, pleasant 또 얘기해야 돼? 정확하게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pleasant. 예, 다섯 번째 얘기해. pleasant, 뭐 같은 말이다? happy하고 같은 말이다. pleasant의 명사형이 pleasure죠, pleasure. It's my pleasure. 이죠. 친구가, thank you for helping me. 이랬어. Thank you for helping me. 그랬더니, oh, don't mention it.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뭐다? 나의 기쁨이다. 응? Pleasure, 기쁨. Pleasant는 어떤 시죠? Pleasant, 어떤? 기쁜. 이제 pleasant를 마지막 가르쳐 주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please로부터 왔죠? Please. Please, 제발 말고요. 물론 제발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 뭐하다? 기쁘게 해주다. 네? Please, please me가 뭐야? Please, please me. 제발 날좀 기분 좋게 해줘. 네? 네, please도 가르쳐줬어. 응? Pleasure도 가르쳐줬어. My pleasure, 나의 기쁨. That's my pleasure. Pleasant 가르쳐줬어. Present하고 적지 마, 좀. 맞습니까? 그러면 it's pleasant 어떻다 기쁘다 to play with my cousins 하는 것은 나의 사촌들과 함께 노는 것은 명사적 용법이죠 명사적 용법 what is pleasant 뭐가 기분 좋은 일인데 네 to play with my cousins 하는 것은 맞습니까? 오케이 지금 별표 몇 개짜리 공부하고 있다 별표 다섯 개 여섯 개짜리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12, 13, 14 있고요. 12, 13, 14에서 소감. 그렇죠. 단문 해석 능력이 매우 중요한 짧은 문장에서. 단문 해석 능력 어떻게 늘릴 수 있다? 많이 읽어야 되겠죠. 장문과 단문들이요. 그걸로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로만 하면 안 된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그거 하는 거 좋아. 좋은데 그것만 하면 안 돼. 나 또, 누가? 좋네요. 그 다음, 이번엔 칼질하기네요. 우리 맨날 하는. 나? 뒤에서 칼다 꺼냈습니까? 안 꺼냈어? 칼 없어? 칼 꺼내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뭐 어떻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책을 마칠 수가 없다.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오르죠? 문제는 뭐? 모두 고르라 그랬습니다, 이 문딩들아. 한글 덜 뗐습니까? 어? 왜 답이 하나야, 전부. 됐습니까? 그러면, 이 선반, 지금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어떤 식으로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 한글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어? 이 선반은 어떻다? 너무 약하다. 뭐 하기에는 이 모든 책을 바치기에는.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는 어떻습니다? 그 선반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 선반은 이 모든 책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가르쳐줬죠? 그렇죠. 이거 말고도 뭐이 선반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 모든 책을 바칠 수가 그것은 모든 책을 바쳐줬다. 이 선반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다 되죠. 총네 가지가 있죠. 이거 같은 거 내가 가르쳐준 거는. 그런가? 그럼 일단 너무 약합니다. 보입니까? 너무 약합니다. This chef is too weak. 뭐 하기에는 too old all these books. 똑같 맞죠? 똑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저 이거니까 매우 약하다 보입니까? 이 선반은 매우 약합니다. The chef is very weak. 그렇죠? 그다음에 weak enough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뭐야? 충분히 약하다. 충분히 약해서
이 모든 책을 뭐할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떠받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약합니다. 받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it can hold all these books.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이 모든 책을 뭐 할 수 있다? 받칠 수가 있다. 어떻게 고쳐야 되지? can't hold all these books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shelf is so strong. 이 셸프는 어떻다? 매우 튼튼하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받칠 수가 있다. 말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his shelf is so weak. 이 셸프는 매우 약합니다. this shelf is so weak. 그래서, that it can't hold all these books. 또 받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수업 문제 무지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래서 It's strange of him to leave so early. It wasn't easy. It wasn't easy. Strange for him. 오브 둘이 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isn't it useful for you to learn how to cook? It was nice of her to take care of my children. It's important. It's important.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됐습니까? 다음 몇 번이야 그러면? 4번이 답입니까? 이게 4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건 get along with이 뭔 뜻인지 당연히 궁금하겠죠? 추측 공부요. get along with, get along with이라는 수거가 있습니다. 2학년 때 나올 거예요. take care of 같은 거 가르쳐줬죠? 몇 개 가르쳐줬더라? 두 개 가르쳐줬죠. 그렇죠? 그 다음에 read이 뭔 뜻인지 그니까 말하면 read라고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거 얘기해 주시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답이 4번이라면 왜 얘만 5분지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nough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alone. 말이 됩니까? he is old enough to go there alone. 그럼 이따가 왜 이게 말이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같은 표현도 얘기해 주시고요. this book is enough difficult to read.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enough 못 들어가요? 인업 못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ob is kind enough to take care of my dog. 됩니까? 그러니까 왜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usan is tall enough to reach the top shelf. 됩니까? 됩니다. 왜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Two days are not long enough. 자, 이 문장은 좀 틀렸습니다. Two days is not long enough입니다. Two days is not long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해야 됩니다. 왜 is인지 얘기해주세요. Two days is not long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됐습니까? 왜 are가 아니고 왜 is인지 꼭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왜 enough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볼까요? 15번은 다 풀었고 일단 riddle이 뭐예요? riddle이 뭔 뜻일까요? It wasn't easy for me to solve this riddle. riddle이 뭘 것 같아요? problem 것 같다.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같은 말은 뭐? puzzle. riddle은 수수께끼란 뜻이죠. 수수께끼라고. riddle 수수께끼 같은 말 puzzle. 그다음에 take care of. 일단 take care of 뭔 뜻입니까? 돌보다 같은 말 뭐 가르쳐줬더라? care care for 그렇죠? 또? 어? kind? 친절한? 내 뒤를 좀 봐줘. 욕을 찾는 거야? 뒤를 봐주면 돌봐주는 거죠. look after look after, care for, take care of 돌봐주다. 네?
그다음에 get along. It's important for teenagers to get along with friends. Get along with이 뭘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귀다. 나이스 게싱.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Get along with. 이 학문이 나오게 될 수고입니다. Get along with. 누구누구와 잘 지내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은 of야, for야? 1번은 of야, for야? for예요? 어, 답에 맞추면 그렇겠죠? It's strange. 어떻다? 이상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For him to leave so early. 그가 그렇게 일찍 떠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남자 이상하다는 얘기야. 일찍 떠나는 행동이 이상하다는 거야. 행동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은 이상한 놈이야. 이 말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안 이상한데 이런 행동 한 것이 이상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얘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어인데. 됐습니다.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약간 헷갈리죠, 이거. 됐습니다. 하여튼 내용상 그렇게 일찍 떠난 행동이 이상한 일이다. 노멀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for him이고요. It wasn't easy. 어떻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누구로서는? For me, 나로서는 to solve this puzzle, 이 수수께끼 해결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쉽지 않다는 건 나는 쉬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고 이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당연히 for me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sn't it useful? 어떻니? 그렇죠. 쓸모가 있지 않니? 말이죠. 누구로서는 to learn how to cook. 뭐 하는 것? 요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네가 요리하는 방법 배우는 것은 쓸모가 있지. 넌 쓸모 있는 인간이냐?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요리를 배우는 것이 쓸모 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Okay. You, are you useful이 아니죠, 이거. 됐습니까? Are you, he is strange가 아니고, it is strange죠. 그 행동이 이상한 일이야. 됐습니까? 요리를 배우는 것이 쓸모가 있지 않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 was nice of her. 어떤 짓이었다? 착한 짓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her가 to take care of my children. 그녀가 나의 아이들을 돌봐준 것은. 그럼 여기 nice는 she was nice. 그녀는 참 착했어요.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까? 이 때문에는 4번이 답이고요. It's important. 어떻다? 중요하다. For teenagers. 누구로선? 10대들로서. 뭐 하는 거? To get along with friends. 친구들과 함께 잘 지내는 것은. 그렇습니까?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대. 10대가 중요하대. 그렇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물론 10대 중요하죠.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더라 이 문장은.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 teenagers. 그 다음에 얘는 enough가 맞다 그랬는데요. He is old enough. 그럼 어떻다? 그렇죠. 충분히 나이가 늘었대죠. To go there alone. 혼자 간단 말이야 못 간단 말이야. 그렇죠. 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같은 문장. 그는 매우 나이가 많습니다. He is so old. 그래서 that he can go there alone. 거기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enough가 아니고 뭡니까? to죠. 왜 여기에 enough가 왜 못 들어가냐 하면 enough difficult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enough가 들어갈 자리는 difficult를 꾸며주고 싶으면 어찌 어떤 충분히 어려우는 difficult enough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difficult enough 한다고 해도 내용이 이상하죠. 그렇죠? 충분히 어떻다? 어렵다. 충분히 어렵대.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읽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어렵습니다. This book is too difficult. 뭐 하기에? 읽기에. 됐습니까? 여기에 누가 읽기에 어렵다는 얘기일 걸까? 내용상. 이 책은 읽기 너무 어려워 이랬어. 그럼 누가 읽기 어렵단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어디다 뭐 넣을까? 여기다가 for me를 넣을 수도 있겠죠. This book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for me를 왜 넣었는지는 알죠. 그렇죠. 같은 문장 뭐다? 이 책은 매우 어렵습니다. This book is so difficult.
그런 여기다 too difficult 하는 실수를 하셨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that 누구는 나는 얘 한번 쳐다봤습니까? 그렇죠. 읽어 못 읽어. I can't read.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디스북 안만 길어봤자 뭐에 있네? 살아있네. 이거 주의하라 했죠. 그렇습니까? 얘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고, 리드는 타동사니까 뭐를 필요로 한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완벽해진단 말이죠. 네, Bob is kind enough. Bob은 어찌 어떻다? 충분히 친절하다. 뭐할 만큼? To take care of my dog. 내 개를 돌봐줄 만큼. 그러면 Bob is so kind that he takes care of my dog. 그래서 그런 내 개를 돌봐준다. 그러니까 he can take care of. 캔을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겠죠. 돌봐준다 이래도 되잖아. 돌봐줄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만 돌봐줍니다. 그 다음에 수잔 is tall enough. 수잔은 어찌 어떻다? 충분히 키가 크다. 뭐할 만큼? To reach the top shelf. reach 뭐 하다? 손이 닿다. 그러니까 제일 윗선반에 손이 닿을 만큼. 그러면 수잔은 매우 키가 큽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반에 손이 닿을 수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면 수잔은 매우 키가 큽니다. 수잔 is so tal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는 왜 is일까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It는 not long enough. 충분히 길지 않다. 뭐 하기에? To see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보기에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is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건 충분치 않아.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day로 바꿔 쓸수 있을 것 같지만 내용상 이틀이라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틀이라는 날짜 그것은이죠. 그것들은이 아니고 그것은입니다. 책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Today is not long enough to see everything here. 그러면 not long은 뭐하고 같죠? 그렇죠. short하고 같죠. 아이고 아예 빠졌네. 그렇죠. 그러면 이틀은 너무 짧다 이래도 되겠네. 그렇죠? 이틀은 너무 짧아요. Two days is 너무 짧다니까. Two days is too short. 뭐 하기에? To see everything here. 여기 있는 것을 모두 다 본단 말이야. 못 본단 말이야. 못 봤단 얘기죠. 됐습니까? Okay. Not long enough는 too short하고 같다라는 건 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길지 않다는 얘기는 너무 짧다. 충분히 나이가 들지 않았다는 얘기는 너무 어리다 하고 갔죠. 칼질하기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재영아 여기 한번 읽어볼까? 읽어봐 소리 내서. 읽어 왜써 있을 것 같아? 너 같은 학생들 나오지 말라고. 그렇죠? 오케이 누구는 왜 어떤 기분 상태가 되었다? 시제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녀는 기뻐했습니다. The boy was pleased. 여기 또 나오죠. 그렇습니까? Pleased. 왜? To have a new toy car. 오케이. 네. 그래서 좀 이따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렇습니까? The boy was pleased to have a new toy car. 그럼 계속해서 How can Insu speak English fluently? fluently 추측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How can Insu speak fluently? He lived in LA for many years, so it is easy 누구로서는 for him으로서는 뭐 하는 것? 그렇죠? To speak English. It is easy for him to speak English. To speak English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같은 뜻이 되도록 to do를 어짜든동 집어넣어라.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이거 진짜 많이 했는 거 아니에요? 이거. We didn't know. 우리는 언제 뭐 했다?
과거에 몰랐죠. What we should do.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몰랐다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라는 것을 뭐 했다? 뭘 알지 못했다. 몰랐다 그냥. 몰랐다. 그럼 우리가 이말꼭 해야 됩니까? 아니 되잖아. 쓸데없네 이거.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뭐야? 뭘 해야 할지.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 We didn't know what to do. 하면 되겠죠? We didn't know what to do. 뭘 해야 될지 몰랐어. 이 틀린 사람들 기분이 어때? 맞습니까? 예? 네? 맞출 수 있었을 것이다. 어제 오시죠. 아, 참, 여기 소감 발표했나? 여기도 발표했나? 아, 했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og is so smart that it can guide the blind girl. Guide the blind girl이 뭔지 일단 얘기해 주시고. 맞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이드 해, 못 해? 그렇죠. 그러면,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게 는 충분히 똑똑하다? The dog is enough smart야, smart enough야? Smart enough. Smart enough. Smart enough. 근데 이건 뭐할 만큼? To guide the blind girl. The dog is smart enough to guide the smart dog. 오케이. 그래서 돌아갔어.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명형부? 부? 왜? 그래서 why was the boy pleased? 그러면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뭐?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여기 happy 있네요. 됐습니까?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why was the boy pleased? 왜 기뻐했나요? To have a new toy car? 에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fluently가 뭘것 같아요? How can he speak English fluently? He lived in LA for many years, so it is easy for him to speak English. fluently가 뭘것 같아요? 그렇죠, 유창하게. fluently, 유창하게. 인수는 어떻게 영어를 fluently하게 speak할 수 있냐? 인수는 도대체 어떻게 영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he lived in LA에 살았대요. How long? For many years. 여러 해 동안. 그렇죠. 지금 어디 살아요? 여기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죠. 그럼 지금도 LA에 있어. 지금은 딴데 있어. 딴데 있는 거죠, 이거. 그렇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있지만 여기 단순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네, 그가 아직도 LA에 산다라고 얘기까지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He has lived in LA for many years. Has lived 하면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중 이때 어려운 거다 해,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다 해. 현재 완료도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은 탄탄하게 준비시켜 놨어요. 알겠습니까? 네? 3학년 때 이제 찌끄레기 남았는 거 긁어서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게 중2 때 배운 거 제일 중요해. 여기다가 살을 조금만 더 붙여.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할 차례네요. 그렇죠? It is easy for him to speak English. 명형부. 명이래요. 맞아요. 맞습니까? 가주어, 진주어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는 할거 없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we didn't know what we should do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What should we do?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직접 물어봤겠죠. What should we do는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이 what we should do로 바뀌면 뭐?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guide the blind girl이 뭐예요? guide the blind girl. blind girl을 뭐 해주다? 가이드 해주다, 인도해 주다. 그럼 블라인드 걸은 뭐겠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 소녀죠. 맞습니다. 봉사 장님이라고 옛날엔 얘기했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 21번 문제. 이거는 이제 난이도를 많이 낮춘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같이 나쁜 사람은 이 문제 어떻게 돼요? 어떤 식으로 더럽게 될수 있을까요? 더럽게 막 그렇죠. 글씨 막 더럽게 쓴다. 여기에 A, B, C, B 좀다 없애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모두 고치시오 이러겠죠. 그렇죠? 정말 나쁜 놈이에요. 참. Can promise to meet Sally at 7 o'clock. He arrived at the theater early and went into a bookstore. He started to read a book and forgot time. He was late and Sally didn't want spoke to him. He didn't know what did. 맞습니까? 그래서 can promised to meet Sally at 7 o'clock. To meet Sally at 7 o'clock.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he arrived where? At the theater when? Early and he went where? Into a bookstore. He arrived at the theater early and went into. He started to read a book and forgot the time. 여기는 to read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forget이 아니고 왜 forgot인지 얘기해주시고요. He was late and Sally didn't want to speak to him. Didn't want.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he didn't know what to do. What to do 다른 표현으로 바꿔주시고요. 맞습니까? 네, 첫 문장 can promise to meet Sally at 7 o'clock. 그래서 명형부 뭡니까? 명이죠.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주목고 목이죠. promise는 누구처럼? 그렇죠. want처럼 뭐만 목적으로 취한다. to 부정사 what에 대한 대답으로 to만 가진다. 됐습니다. can promise to eat 그거 약속했어요. 뭐? to meet Sally at 7 o'clock. 됐습니까? 셀 7시 만나는 것을 약속했죠. 됐습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못 찾는 애들 중에서 해석에 매달리는 애들이 이걸 못 찾아요. 이거 해석은 캔은 셀리를 7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지. 7시에 만나기로 만나는 것이 아닌데 명사적 용법이야. 만나기로인데 어떻게 명사적 용법이지? 말입니다. 이거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케빈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죠? 그렇죠? 그래서 7시에 셀리 만나는 것. 그거 약속했다, 이 말이야. 뭔가 명사 연구가 되는 겁니다. He arrived. 도착했죠? 어디에? 극장에. 일찍. 그리고 여기에 갔죠? 어디에 갔어요? 극장 안에 안 들어가고 어디 가버렸어? 서점에 들어갔죠. 그렇죠? 너무 일찍 도착했고, 시간 많이 남았네. 서점에 갔어요. He started to read. 명형부. 그렇죠. 얘랑 연결해서 뭐도 된다. reading도 된다. 됐습니까? 둘다 목적으로 가지는 start, begin, love, like, hate, continue. 책 읽는 것을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는 왜 forget이 아니고 forgot이죠. 그렇죠. 시작했던 것도 과거고 잊었던 것도 뭐? 이 앞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he죠. can started to read a book and can forgot the time. he was late. 그는 뭐 어떻게 됐고? 늦었고 and Sally didn't want. Sally는 언제 뭐 했다?
여기서 과거에 원샷하죠. 뭐 하는 것? To speak to him, 하? 것. 무슨 용법? 명사죠. 그래서 케빈은 몰랐죠. 뭘 몰랐어? 무엇을 해야 할지. 어? 우리말 해석하면 케빈은 몰랐어. 뭘 몰랐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네요. 그쵸? 이거 틀렸다. What I, what did가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How to do로 고쳐야 된다. 그쵸? 케빈은 몰랐습니다. 어쩔 줄을 몰랐다잖아. 그쵸? How to do 맞죠? 아닙니다. What to do입니다. 그쵸? 뭘 해야 될지 몰랐답니다. 이거는 꼭 그거야. 너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How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였어?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라 했습니다. 2학년 때 대화 파트에 나올 거예요. 대화 파트. 여러분들 영어 책은 크게 두 개로 나뉘어. 대화 말하기 파트, 듣기, 말하기, 이거 합쳐서 대화. 그 다음에 문법 읽기. 그니까 대화 파트에 나올 거고요. 한 개 맞췄는데 어? 한 개 맞췄는데? 네. 한 개 맞췄는데 다 틀렸어. 한 개 틀리면 다 틀린 거잖아. 네. 그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저는 한 개라도 틀리면 나 틀렸다 그랬다. 자, 이런 문제, 이런 식으로 요런 꼬라지로 써있는 건 내가 꼭 얘기하죠. 뭐부터 보라고? 문제부터 보라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윗그래비 출신 부분과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해라. 그래서 The memories of 평창 are still so vivid.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이거를 뭐 The memories of 평창 are 뭐뭐뭐뭐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 빈칸에 공통으로 뭐 들어간대요? 뭐뭐, when I first tried to ski, 뭐뭐 was very difficult to stand up. I fell down a lot and, 일단 뭐 experience가 뭔지 얘기해 주시고요. vivid가 뭘지 추측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왜 are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There, 뭐 대시고 왔는지 얘기해주시고요. When I first tried to ski, 명형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만한 단어 뭐야? 이시죠. It was very difficult to stand up. 그러니까 그냥 stand up 했단 말이야, 못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니까 얘를 뭐로 바꿨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fell down a lot 바꿨을 수 있는 거 뭔지 얘기해주시고요. And I was afraid, 뒤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And I was afraid I might get hurt. 이 hurt 몇 번째 녀석인지 얘기해 주시고요. But I finally learned to ski with Jihoon's help. To ski, 명형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It was also fun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명형부 해 주시고요. Best of all, 뭔 뜻인지 추측해서 얘기해 주시고, I like to make rice cakes. To make rice cakes, 명형부 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첫 문장. 비비드가 뭘 것 같아요? The memories of 평창 are still so vivid,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비비드 뭘 것 같아? The memories of 평창, 어?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경기. 오케이, 비비드. 그래서 어떤 뚜렷한, 확연한 비비드 옐로가 뭘까? 비비드 옐로. 뚜렷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비비드 옐로. 알겠습니다. 비비드가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왜 are입니까? Memories. 그렇죠. 평창이 주어가 아니죠. 평창이 비비드한 겁니까? Memories가 비비드한 겁니까? 그렇죠. 어떤 뭐가 평창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엄청 뚜렷하다. 기억이 생생하다 이 말인 거죠. The memories of 평창. 그래서 그 뒤에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나는 뭐 하는데 절대 못 잊게 되죠. experience. 여기서 experience의 뜻은 기쁨.
아, 플레저. 아, 플레저. 실직. 그렇죠. 경험이죠, 경험. 익스피리언스 명사로도 쓰이고 뭐로도 쓰인다. 동사로도 쓰였죠. 맞습니까? 여기서는 명사죠. 익스피리언스 경험하다도 되고 경험된 아까 나왔던 단어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I never forget the experience there. 대현우 그 뭐지 봤어요? 아, 얘가 명사군요. 인 평창 대신 왔죠. I never forget the experience in 평창. 평창에서의 경험, the experience in 평창. 얘는 in 평창 대신 왔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입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부사예요. 나는 in 평창에서의 experience 절대 못 잊겠어. When I first tried to ski, 명형부. 명. 보셨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트라이 됐을 때, 투 스키하기, 스키 타기 위해서 처음 시도해 봤을 때, 스키 타기 위하여죠, 그쵸? 맞죠? 내가 처음에 스키 타기 위해서 애를 썼을 때잖아, 이거. 스키를 타기 위하여, 왜 애를 썼다? 왜 스키 타기 위하여 애를 썼다? 그쵸? 부사죠? 그쵸? 애를 썼던 의도죠? 내가 이거 경고 줬죠, 이거. 이거 뭐다? 명사라고. try의 무슨어? 목적어. try는 to도 목적어도 되고 doing도 목적어 된다 했죠? 누구처럼? forget, remember처럼. try 뚜껑 여니까 안에 forget하고 remember가 같이 손을 들고 있잖아. 그래서 이 통의 제목은 뭐? to도가 올 수도 있고 doing이 올 수도 있는데 try, forget, remember의 뜻이 달라지는 거. 됐습니까? try to do는 뭔 뜻이야 했어? to try, try to do는.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애쓰다. try doing은 시험 삼아, doing 해보다.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기억하다.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forget도 똑같죠. forget to do. 앞으로 해야 할 일을 깜빡하다. forget doing, 과거에 했던 일을 깜빡하다. 됐습니까? 여기는 명사적 법이죠. 내가 처음 스키 타는 것을 애써 노력해 봤을 때, it was very difficult. 어땠다? 매우 어려웠다. 뭐 하기에는? to stand up. 명형부. 명이다. 그쵸? 동의하십니까? difficult 형용사니까 이거 부사 아닌가? 어찌 어떤 일어나기 어려운. 그쵸? 부사적법이죠? 명사적이죠. 뭐? 가주어, 심주어. 됐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어려웠어요. It was too difficult. 뭐 하기에는 to stand up 하기. 이번엔 부사적법으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I fell down. 난뭐 했대요? 자빠졌죠? A lot. 뜻이 뭐예요? 그럼 바꿔 쓸수 있는 거 뭐? many times도 되겠지만, 내가 무슨 뜻으로 써 같은 거? 많이. much는 많은,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죠. much는 많은도 되고, 많이도 된다. Thank you very much 할때 뜻은 많은 고맙다야, 많이 고맙다야. 그때의 머치는 어떤 시가 아니고 뭐다? 부사다. A lot은 부사다, 형용사다. 많은이다, 많이다. 많은은 뭐야? A lot of죠. 맞습니까? Lots of. 나는 어찌 자빠졌다? 많이 자빠졌다. And I was afraid. 뒤에 생각하면 뭐? 되시죠? 여기 완벽하네요. 난뭐 했다? 겁이 났다. 내가 다칠지도 모른다라, 이것을. 겁 많던 대시죠. hurt는 몇 번째, hurt의 3단 변신. hurt. 몇 번째여서, get 뒤에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상태가 되다. 여기는 뭐 하는 마이트죠?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내가 뭐 할지도 모른다는, 내가 다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걱정됐다, 두려웠다. 맞습니까? 대지 생략됐죠. 그 다음에 But I finally learned to ski. 명형 부? 명이죠. 런의 무슨 어? 목적어. 나는 그러나 마침내 뭐했다? 배웠다. 스키 타? 무슨 스키잉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네. 안됩니다. 런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투두만 목적으로 취합니다. 런투두야 런투두. 맞습니까? 예, 여기에 with의 뜻은 with 기호스 헬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with 기훈스 헬프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도구의 전치사도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기훈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learn to ski 하게 되었다. It was also fun. 또한 어땠다? 재밌었다.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하? 명사적이죠.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또한 재밌었다. 가주어, 진주어. 그 다음에 best of all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뜻이죠. 무엇보다도 best of all.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걸 얘기할 때 뭐 쓴다? 그러니까 뒤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나올 때 best of all. 됐습니까? 무엇보다도 best of all. 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얘가 했던 거 많아요. 뭐 하는 거야? 스키 타봤죠? 그렇죠? 스키 탔을 때는 다칠까봐 두려웠지만 기호의 도움으로 배웠죠. 그쵸? 그 다음에 뭐도 배웠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뭐도 했어요? 떡도 만들어 봤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란 말이야? 떡 만들기라는 거죠. 알라 난 마음에 들었다. To make rice cakes 하? 이거 명형부 중에 당연히 뭘고 명사고 like랑 연결해서 얘 뭐도 된다? making 된다. lik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의 이런 글의 종류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행문이라 그러죠. 그쵸? 됐습니다. 또는 뭐, 뭐의 일부일 수도 있어? 다이어리의 일부죠, 이거. 됐습니다. The memories of Pyeongchang. They are still so vivid. 눈앞에 생생해. 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 in Pyeongchang. When I first tried to ski, 평창 가면 뭐 할 수 있다? 스키를 탈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은 스키 탈 줄 알았다, 몰랐다? 처음 배웠죠. It was too difficult for me to stand up. 뭐 하기조차 힘들었다? 서 있기조차 힘들었죠. I fell down much. 무지 자빠졌고. And I was afraid. 모두 들었다? 겁도 났단 말이죠. 뭐 할까봐? That I might get hurt. 다칠까봐. But! 뭐 나왔으니까 I finally learned to ski. 됐습니까? Learn to do. 마침내 스키 타? 는 것을 배웠다. 어떻게? With 기어서야. 기어에도. It was also fun. 뭐도 했다?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했는데 그것도 어땠다? Interesting 했었다. Best of all!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 무엇보다도 Best of all, I like to make rice cak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For me가 딱 보이는 순간, 그렇죠? For me가 딱 보이는 순간 누구로서? 나로서. 됐습니까? 있겠다, 못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있습니까, 못 있습니까? 이걸 못 하죠. 그렇죠? 이걸 못 하려 그러면 너무 생생해야 돼, 충분히 생생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the memories of 평창을 too vivid. 너무 생생해. 누구로서? For me. 뭐 하기에? To forget the experience there.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됐습니까? 이스 한번 풀었고, 이시였고요. 네? 벌써 30분인가? 투구정사는 매우 중요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It difficult. 어떻다? 어렵다. To write Japanese words. 일본 글자 쓰는 것 명형구 중에 명이고요 주목보 중에 뭐다? 주어, 가주어, 진주어죠. To write Japanese words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She decided. 그녀가 뭐 했다? 결정했다. To marry him. 그와 결혼하는 것을. When she got a ring. 그녀가 뭐 했을 때? Got a ring 했을 때. 누구로부터? 그로부터 반지를 받았을 때. 그래서 decided는 누구처럼? want처럼 hope처럼, wish처럼, plan처럼, learn처럼,
와우. 좋습니까? 투두만 목적으로 하셔가지고 맞고요. 좋습니다. I can decide. 나는 뭐 하겠대요? What to wear today? 무엇을 입어야 할지. 예, 뭐로 바꿀 수 있다? What I should wear. 그렇죠. What I should wear today로 바꿀 수 있죠.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지. And studied hard. 애는 뭐 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To get a good score.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하여. 뭐를 나타내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니까 여기에 so as 쓸 수 있다. 그러니까 it was wise. 어떤 짓이었다? 현명한 짓이었다. 누가 뭐 하는 것은? of him to save the money 하는 것은 he was wise to save the money 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몇 번 틀렸어요? 안 틀렸다? 소감은 됐고요. 몇 번 틀렸습니까? 왜 틀렸습니까? 그냥 찍었다. It's impossible. It's impossible. 어떻다? 불가능하다. To finish the puzzle in a while. 그 퍼즐을 한 시간 이내로 끝내는 것은. My grandmother lived. 할매가 뭐했다? 사셨다. To be 80 years old. 그 결과 뭐가 됐다? 80살이 되셨다. 결과적 부사. 명사정법이고요. 가주어, 진주어고요. 그 다음에 Harry is young enough. young enough 하면 뭐야? 충분히 나이가 어리다. 충분히 나이가 어리면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어리다죠. 너무 어리다. 뭐 하기에는? To get married 하기에는. 그럼 해리는 매우 어립니다. Harry is so young. 그래서 that 누구는 he can't get married. 그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I have something interesting to show you. 그래서 something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무조건 다 뒤로 온다. 나는 뭐를 갖고 어떤 뭐를 갖고 있다. 재밌는 뭐를 갖고 있다. 또 어떤 뭐를 갖고 있다. 너에게 보여줄 형용사 전용법. If unnatural, natural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자연스러운이죠. 그럼 사람의 성격입니까? 어떤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for you to get angry. 네가 뭐 하는 것? 네가 화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지다. 지금가 몇 번? 몇 번? 7, 8. 7, 8, 10. 10. 왜? 카톡으로 왜 틀렸는지 보내주시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